다양한 책들이 구비되어 있는 곳, 도서관과 서점입니다. 여러 섹션으로 나누어진 서점과 도서관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도 있죠. 마음엔 들지만 집에까지 데려가기 부담스러운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들고 철학서가로 한번 가보세요. 동양철학 섹션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이어폰만 꽂으면 붐비는 사람들의 치이지도 않고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도서관에서는요? 네, 도서관에서는 구관서고나 자연과학 분야의 책이 모여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물론 독서를 하기에 최적의 조건은 푹신한 침대에 누워 새 종이의 냄새를 맡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살지 말지 고민 중인 이른바 밀당하고 있는 책과 겨루기에는 자신만의 비밀 루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기획 코너 차현지의 여편소설 부족한 것들 제4화 밤이 부족한 남자. 저 사람은 잘 때도 선글라스를 낄 것 같지 않니? 하고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빙빙 돌아가는 세탁기에 묻어 들린다. 또 들린다. 빨래방을 올 때마다 마주치는 두 명의 처녀가 저들끼리 속삭이는 폼으로 말한다. 하지만 또 들린다. 차마 미간에 세 줄 걸치기 싫어 모른 척 하다 보면 관자놀이 부근이 팽팽해지는 것 같아 면 씨는 괜스레 머리를 긁는다. 언젠가부터 면 씨는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낀다. 면 씨에게 밤이 주어지는 시간이 날이 갈수록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뮤지션이자 부엉이족인 면 씨에게 밤은 찬란함과 영특함의 시간이다. 물론 해 뜨면 결코 들어줄 수 없는 멜로디 라인과 언급조차 민망한 기타 리프와 알 수 없는 모호함 그 자체의 가사도 동반한다. 허나 짙어진 어둠이 어느새 창문을 검게 꽉 채우면 신기하게도 헛기침을 뱉듯 노래가 쓰이는 것이었다. 불면증 환자를 자처하며 생긴 후유증은 실로 대단했다. 젖꼭지 한참 밑까지 떨어진 이제는 그의 명암이 된 다크서클은 물론 시력 또한 매우 나빠졌다. 정규직 회사원인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도 주말 동침에 불과했다. 면아, 우리가 아무리 공공연하게는 멋쩍은 사이라지만 톱스타도 아니고 집안 데이트는 좀 사치 아니냐? 하며 핀잔을 주는 남자친구의 면 팬티를 세탁기에 집어넣으며 면 씨는 다소 우울해진다. 속사정도 모르는 두 처녀의 속닥거림을 들으며 면 씨는 누구한테든 묻고 싶다. 피차 밤이 편한 거 아니겠어? 하며 그는 캘빈 클라인 흰 팬티를 넣고 표백제를 들이붓는다. 대낮 또 밝기만 하지 하얗지는 않다고 중얼거리면서. 오늘도 역시나 시와 랩의 조약 지침을 하나씩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기획 코너 김봉현의 흑형이야기 시와 랩의 불가침 조약. 네, 지난 시간에는 시에서의 라임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시와 랩의 교차점을 마구마구 찾아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음악평론가 김봉현 씨 자리하셨고요. 문장의 소리 PD인 김경주 시인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본격 탐구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라임이 시와 랩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성격의 차이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대시로 넘어올수록 정형화된 시들이 기존 문법쯤이라고 여겨지면서
정형화된 율격을 탈피하기 위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라임도 형식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에서의 라임은 표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뭐 어떤 보편적인 측면이나 점유율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 마치 축구로 이야기할 때 어떤 전술을 과거 전술을 쓰고 있느냐 안 쓰냐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상대적인 어떤 그 입장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외형화된 어떤 형식적인 틀은 많이들 이렇게 좀 그 근본적으로 신을 좀 경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네. 마인드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어떤 사회 구조 혹은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어떤 경계들이 있을 건데 그 시인들마다 그런 경계로부터 좀 자유로운 언어를 지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식적인 측면도 좀 벗겨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은 현대 시에서 라임이 어떤 그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고요. 지난 후에 말씀드렸듯이 내재율 같은 어떤 침묵의 질을 내재율 예, 굉장히 중요한 침묵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리듬이 됐고 또 하나는 사이라는 지점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라임과 조금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면 래퍼들이 지향하는 어떤 속도랄까 굉장히 빠른 어떤 속도 혹은 어떤 그 드라마 이런 거와는 다르게 시는 어떤 사이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이는 형식적으로는 행간일 수도 있지만 또 언어와 언어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뭐 감정과 감정 사이 이런 사이들을 무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비워놓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를 차지하는 또 라임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비어있음 자체가 라임이 된다는 겁니다. 예. 아, 이번 주도 변함없이 상당히 진지하고 진중한 대답해 주셨는데 네. 이거 준비해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준비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글로 표현할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유쾌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쩌다 보니까 준비를 안 했는데 이 정도로 대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강의를 듣는 심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니, 김경주 시인이 준비 안 했는데 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예. 많은 강의 요청 부탁드리고요. 저기 랩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그 라임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한글로 쓰여진 랩 가사도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시에 대해서 일단 기초 교육 수준에서 바라본 시는 그렇게 처음에 정형화된 윤율이 있다가 뭐 일종의 뭐 신체 시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해체되고 예, 되게 저도 오랜만에 언급을 하는데 네네.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잖아요. 근데 이제 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실 100%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죠. 그렇죠. 그 예외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예외일 뿐이고 그냥 어떤 돌연변이 변칙일 뿐이고 랩은 사실 지금까지 뭔가 끝말 맞추기의 기본적인 라이밍에서 굉장히 고도화된 복합적인 다음절의 라임으로 진화해온 과정이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것이고. 네. 근데 그 현대시처럼 네. 라임을 굳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랩 가사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사실 저도 한 10년 전에 되게 관심이 있었던 팀인데 미국의 LA 쪽에 그 언더그라운드 쪽에서 잠깐 어디라고요? LA 로스앤젤레스. 아니, 처음에는 네. LA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좀 미국식 발음이. 예, 저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항상 LA라고 하거든요. 망원동에서 한 번도 미국 안 가본 사람. 망원동입니다. 예. 저도 망원동 사람인데. 김봉식은 그렇게 밝히시죠. 뉴욕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네, 안 가봤습니다. 근데 모자 네. 항상 네. 뉴욕 뭐 네. LA 이런 거 쓰고 오세요. 아, 그렇죠. 뭔가 좀 그 못 가본 사람의 네네. 열등감을 표현한 겁니다. 아, 저도 일종의 퍼포먼스죠. 아, 예. 뉴욕, 브루클린 뭐 이런 네. 식의. 아, 네. 진짜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다시 얘기로 예, 돌아와서. 예,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 90년대 후반부터 그 LA에서 활동했던 그런 안티콘이라는 크루가 있어요. 안티콘이라는 크루인데 뭔가 이름에서도 뭔가 안티라는 그런 있잖아요. 뭐 체제 반체제적인 약간 그런 안티가 명백히 네, 들어가죠. 네, 네. 그 크루는 옥수수에 반대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크루는 뭔가 물론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켰고 물론 유의미한 어떤 지지를 얻었지만 그 사람들은 라임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낱말들을 되게 퍼붓는 식으로 되게 네. 굉장히 그 비트 위에 퍼붓는 식으로 막 랩을 했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끊기고 어디가 이제 운율이 맞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막 몰아치는 듯한 그런 랩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랩의 역사에서 그 핵심이 되지 못했죠. 그 네. 약간 뭐 비슷한 맥락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랩이다, 짧으면 시다.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인과 래퍼들이 어떤 말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빠르면 랩이 다 아니다라는 거 이야기를 네. 했듯이 어느 지점에선가 저도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이 이렇게 시는 짧아야 된다. 짧으면 시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현대시의 어떤 약진한 짧지 않으면 예, 시가 아닌가? 예. 예, 약진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기다란 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른바 그래서 이제 산문시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그 산문시의 어떤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라임 랩처럼 빠릅니다. 예. 호흡을. 그래서 오히려 산문시가 라임의 어떤 특징처럼 그 랩하는 사람들의 특징처럼 그런 식의 어떤 형식적인 지점으로 흘러 녹아들어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산문시들의 경향이 강한 젊은 시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중문화의 감성을 수혈받은 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구사한 어떤 그 신앙독을 할 때 산문시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저는 어떤 랩의 다른 어떤 배다른 형제 같은 느낌의 맞습니다. 폭발성 혹은 샤우팅하는 느낌 이런 거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조금 기성세대 시인들은 굉장히 사이랄지 침묵을 중요하니까 굉장히 시가 좀 짧고 담백하고 오늘 정말 김경주 네. 시인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 일례로 지금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 보이스가 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에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그럴 텐데 이게 그만큼 지금 몸을 움직이면서 역동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뭔가 혼을 빼놓는 예. 지금 퍼포먼스를 보고 있습니다. 아유 옆에서 초반엔 강의를 하시더니만 아,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또 제가 원래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예, 무용을 또 이렇게 근데 그 시와 랩이 그 배달은 형제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배달은 네, 형제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골자는 라임으로 같아요. 근데 시와 랩은 범주가 달라요. 그렇죠. 뭐 네. 어떻게 보면 샴 쌍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시선에 따라서는 배다른 형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는 문학에 속해 있고 랩은 음악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둘 다 개별성이 굉장히 뛰어난 장르죠. 같은 꼴이면서 다른 양상인 이 시와 랩을 구분 짓는다면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제가 그냥 일반인으로서 시를 보자면 시는 라임이 있었으나 어떤 그런 라임에 대한 변화 과정을 겪었던 이유가 물론 음악성 리듬감도 중시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의 문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리듬보다는 뭔가 그래도 좀 메시지나 이런 것들에 좀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랩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임이라는 것이 정말 필수 불가요라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음악이니까 리듬이라는 것을 사실 라임에서 오는 리듬과 운율 같은 것을 사실 그런 핵심을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네. 두 장르 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이나 혹은 어떤 어떤 짧지만 혹은 어떤 그 스피드에 의한 것에서 굉장한 어떤 진정성이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는 상당히 고백의 장르라고 부를 만큼 네. 진정성에 또 호소를 하고 있고 네. 랩을 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거나 랩의 어떤 특징들을 볼 때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은 진실에 대한 어떤 규명이랄까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이 둘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 어떤 예술이 둘 다 음악이고 문학이지만 그런 지점에서는 상당히 좀 그 둘의 어떤 특징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이점으로 말씀드린 바로 이제 텍스트로서 전환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데 랩을 가사집으로 묶어서 보는 경우는 주로 드물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우리 김봉희 씨와 어떤 다양한 공연 작업을 하면서 랩도 눈으로 읽어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작업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시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서 읽을 때 운율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로서의 전환이 사실은 너무 갇혀 있었다 서로 간에 그런 측면들이 좀 중요한 제가 것 같아요. 볼 때도 뭐 현실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건 것 같아요. 랩은 녹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운드를 중심으로 써지는 것이고 시는 인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보여지고 낭송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 것 같고요. 근데 그 시와 랩의 중간 지점인 포에트리 슬램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네네. 슬램이라고 하고 또 네. 슬래밍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네. 많이 하거든요. 발음 다시 한번. 네. 슬램. 네, 네. 미국식 발음이네요. 아. 두 번째 발음하면 왜 이렇게 정직해지시죠? 아 예. 그 시와 랩의 어떤 네. 교차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에트리 슬램인데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시 낭송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한 형식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낭송을 하지 않고 뭔가 극적인 몸짓과 어떤 과장된 어조 그리고 관중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또 그런 낭송을 통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네. 일종의
퍼포먼스거든요. 예. 조금 이제 약간 더 이제 말을 붙이면 그 2008년도에 이제 세계 작가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외국 작가들을과 함께 어떤 그 초대받아서 가신 겁니까? 세계 작가 대회. 서울에 제가 불렀죠. 아, 부르신 겁니까? 네, 직접? 서울, 네. 오던가요, 그러니까? 몇 명 왔어요. 와서 아주 그 진짜? 우리한테도 시인들이 있다. 이거 네.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꼭 언제나 우리가 떠나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그때 굉장히 많은 젊은 작가들 중에 저는 어니스 모주관이라는 말씀하신 어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랜드슬램을 그 시 낭독 월드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에트리 슬램 대회 챔피언이 네. 어니스 모주관이라는 친구가 와서 말씀하신 어떤 시를 어떤 랩 형식으로 어떤 슬램 형식을 통해서 표현한 걸 봤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굉장히 어떤 문화적인 컬처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 낭독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읽는 것만 아니구나 우리 방식대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시극이라는 형식이었는데 물론 어떤 퍼포먼스의 형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는 시와 극은 하나였거든요. 과거에 그 렉스엑스피의 어떤 그 희곡들이 원래 시였듯이. 근데 이제 근데 발음이 세서 저기 예, 저는 영국식 발음입니다. 아, 예. 스케줄이 스케줄이 아니라 쉐줄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극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포에트리 슬램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에 더 필요하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운동들도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놀랍네요. 시 낭송 월드컵이 있고 아, 예, 거기서 있어요. 그랜드슬램을 하고 예, 예. 유튜브에 어니스 모주관이라는 친구를 찾아보면 예. 이 친구는 랩 형식을 띄고 있지만 굉장히 또 본인이 텍스트로 시를 쓰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시와 랩의 중간 지점인 그렇죠. 예, 포에트리 슬램이라는 게 있다는 예, 거죠. 간단히, 시보다는 좀 더 예. 공격적이고 랩보다는 좀 더 문학적인 예. 예, 간단히 덧붙이면 이제 시를 랩하듯이 하는 그런 슬램이라는 퍼포먼스가 사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치면 중고등학교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으로서 활용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뭐 학교 체육관 같은 데서 그 10대를 대상으로 슬램 대회를 열고 뭐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하면 시낭독 예. 배틀 뭐 이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대회를 열어서 뭐 우승자를 가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랩의 어떤 교육적인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시라고 하면 사실 한국에서 시를 배우면 교과서에서 접하게 되고 그 오늘 또 박준 시인이 나오긴 했지만 그 병약하고 유약한 이미지고 약간 선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외국에서는 쉽게 말해서 시 낭송 배틀 대회처럼 그렇죠. 시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사용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시 자체라기보다는 시적인 것을 가지고 노는 문화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적인 것들이 라임의 형태로 공간의 형태로 퍼포먼스 네. 형태로 굉장히 많은 어떤 대중들과 교감의 방식을 네. 찾고 있다는 어떤 것으로 보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길거리 시라고 해야 되나요? 스트리트 포엣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예, 오늘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스트리트 포엣이라고 하면 길거리 시인이네요. 네. 직역하면 거리의 시인 이렇게 되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 90년대에 거리의 시인이라는 랩 그룹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사실 그 그룹의 음반을 저도 샀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좀 과장된 몸집과 어떤 그런 팀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거리의 시인 하면 그 팀이 떠오르면서 뭔가 희화화된 그런 이미지가 예.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뭔가 이 래퍼들도 당당히 이제 거리의 시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시가 주목하지 않거나 시가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주제나 대해서 시와 다른 표현 방식으로 이제 하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래퍼들이 예를 들어서 사실 래퍼들의 뭐 가사에는 욕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욕이라는 게 그냥 뭐 윤리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시인과 뭐 다른 어떤 표현 방식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흑인 뭐 할렘이나 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문학적인 메타포를 사용해서 네. 많이 랩을 쓰거든요. 네. 시인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견해에 이제 대해서. 어떤 거리의 시인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시인의 거리라는 개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달리 말하면 요즘 이 도시를 놓고 보았을 때 시내 거리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쉽게 설명드리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시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면 왕따 취급 당하기 십상입니다. 달리 말하면 과거에 그 학교에서 어떤 문학을 하는 친구라면 굉장히 어떤 나름 좀 조숙한 아이 취급을 받거나 예. 좀 뭔가 좀 얘는 우리하고 좀 다른 세계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는 친구처럼 좀 나름의 존중이랄까요 동료들한테 그런 걸 좀 받곤 했는데 요즘은 게임 지존이랄지 뭐 혹은 예. 어떤 서바이벌 뭐 스타 프로그램
네, 근사한 근사값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구사하는 친구랄지 댄스치죠. 네, 그래서 시를 쓴다는 건 거의 뭐 쉽게 말하면 좀비 취급을 받을 정도로 조금 그 취약해졌어요. 달리 말하면 좀비 취급 받으셨나요? 저는 좀 당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하고 싶은 게 이제 시 쓰는 게 굉장히 당당해라 이런 건데 그만 그 시의 거리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하철에서 시집을 읽고 있으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보면 거리에서 혹은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시집을 읽는 걸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자체로 시를 쓰는 것 자체를 허용으로 보거나 감상주의한 태도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로 시를 쓰는 사람이 자기 시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시가 발전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역할들의 반대 측면에서 우리의 거리의 시인들이라고 부르는 어떤 라이머들 혹은 래퍼들은 굉장히 더 용기를 갖고 있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영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인의 거리는 사라져가 있는 건데 시인들은 사실 골방에서 이제 시를 많이 쓰는 식으로 좀 응추가 된 것들은 어쩌면 저희들의 어떤 그 측면들이 확장을 못하고 있는 것을 대신 해주고 있다. 이런 시인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리의 시인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시적인 음악을 하기 때문에 다시 시인의 거리가 넓어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국 학자들의 어떤 책을 보면은 실제로도 그 현대 시인은 바로 래퍼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가는 책들도 있고요. 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시와 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도 역시 배운 것을 토대로 복습할 수 있는 멋진 음악 하나 들고 오셨죠. 항상 느끼는 거죠. 우리 김봉윤 씨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메이드 인 망원이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어떤 글로벌한 관점에서 사실은 그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라임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관점이 글로벌하고 발음도 지읍 발음은 제이 발음 내서 항상 하시고요. 네. 네. 오늘 어떻게 극복하셨으면서 김봉현 씨가 어떻게 음악 힙합 음악에 관심을 가졌는지 또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이분이 망원동을 맹원동이라고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그 들고 나오신 음악이 있죠? 네. 네.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더 콰이엇이라는 뮤지션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네. 이분이 언더그라운드 래퍼이신데 굉장히 뭐 물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버세요.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언더그라운드 활동하면서 닥터들의 헤드셋 이런 거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죠. 이분 네. 어느 나라 뮤지션? 우리나라 뮤지션이에요. 한국 홍대에 사무실이 있는 그런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뭔가 메이저와 타협하지 않고 언더그라운드에서 내가 내 음악 지키면서 했는데 나 이렇게 돈 많이 먹고 성공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시간을 회상하는 롱 웨이. 아, 그래서 네, 롱 웨이군요. 예. 먼 길이었다. 예. 뭐 이런 그걸 문학적으로 풀어놓은 곡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천곡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ut your drinks up, 모두 건배. For the love, for the money. Popping back champagne, I'm in Bombay. Yeah, we keep it 100. 아직도 마치 어제 봐도 같은데. Just sitting 했던 게 너무 먼 길에 와버렸어, 어느새. Yo, it's the Q, 난 래퍼들의 꿈, 프로듀서들의 꿈, 또 젊은이들의 꿈. 날라들러 웃고 너만 행복하지, 너무 내 음악은 행운을 불러, yeah, this is where I'm going. 힘든 시간을 갔어, 지금 날 잘 굴고 잘 써. 이제 난 돈에 대해서 가살 써. 변했다고 말해도 상관없어. I'm just doing me and being true myself. 난 더 나아지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지, 한 살 더 먹었으니. Where my flows and get more money. 난 내일을 사랑하지 영원히. 아직 우린 천국할 길이 멀게. Put your drinks up, 모두 건배. Yeah, I came a long way. We still got a long way. Put your drinks up, 모두 건배. For the love, for the money. Popping bottle champagne, I'm in Bombay. Yeah, we keep it 100. 아직도 마치 어제와도 같은데 저 시든 했던 게 너무 먼 길을 와버렸어 어느새. Yo, it's the Q, 난 광명의 꿈, 또 한국의 꿈, 한국 힙합의 꿈. 학교에서 공부는 안 했지만 결국엔 돈을 제일 많이 벌지 내 친구들 중, yeah. 선생들은 우릴 전부 다 똑같은 놈들 취급했지만 이제 난 확실히 건물. 아직은 없지 집이나 건물. 내가 보여줄 건 새로 산 보석봉. 그중 난 좀 큰 돈을 벌고 날씨 좋을 땐 내 차에 천점을 열고.
걱정은 없어 별로 다 알아서 돼 있거든 저절로 아직 우리 천국 갈 길이 멀게 Put your drinks up 모두 건배 Yeah I came a long way We still got a long way Put your drinks up 모두 건배 For the love with the money Popping bottle champagne 아닌 Bombay Yeah we keep it 100 아직도 마치 어제와도 같은데 저 시든 했던 게 너무 먼 길을 봐버렸어 어느새 오늘 모신 작가는요, 지난 연말 첫 시집이죠.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라는 책을 낸 박준 시인입니다. 문단의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박준입니다. 아, 예. 역시 인사말부터 다르네요. 제가 시인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시인은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8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방금 제목을 알려드린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가 있습니다. 네, 등단하고 4년 만에 첫 시집이 나왔어요. 첫 시집 내기까지 뭐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소감 어떤가요? 뭐 4년이란 시간이 길진 않지만 그 저 나름대로는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만에 그 원고를 다 끝내놓고요. 네. 한 2년 정도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온갖 기대와 온갖 그 바람이 들어간 네. 것과 그리고 또 실망하는 것 이런 게 다 겪다 보니까 막상 시집을 내고 보니까 별 감흥이 없어져서 이전에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약간 도인처럼 네. 다 지나가 버리고 예. 막상 책이 나왔을 때는 무덤덤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죠. 아, 예. 저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집 제목이 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은 먹었다. 사실 네. 이름으로 먹을 수 없는 건데 네. 이 제목을 듣는 순간 저는 딱 되게 뭐랄까 잊을 수 없는 제목이었어요. 네. 이 제목 어떻게 짓게 된 겁니까? 그 원래 당신이라는 약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당신은 내게 약이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 제목 짓는 센스가 떨어져서 다른 예. 시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 책의 마지막 과정에서 예. 그 담당 편집해준 김민정 시인이 네. 제목을 갈아주셨어요. 아, 김민정 네. 시인이 점지해 준 제목인가요? 네. 그 장명소 같다고 기분이었습니다. 아, 지금 그 네. 많은 작가들이 네. 사실 저한테 고백을 한 건데 네. 제목 웬만하면 김민정 시인이 다 지어주고 있습니다. 예. 저기 백가음 작가님의 소설 나프탈렌. 나프탈렌. 예. 네, 백가음 형은 연재 청탁을 받고 네. 소설 시작하기 전 며칠 전까지 제목이 없어서 네. 그냥 시놉시스만 알려줬는데. 네. 김민정 시인이 오빠 나한테 하루만 줘. 그러고 이제 나프탈렌이 나온 거고. 네. 그리고 이 연출하고 있는 이 네. 김경주 시인. 시집이 그렇죠. 얘기해도 되나? 네. 김경주 시인 책 제목도 웬만하면 김민정 시인이 다 해주는 그렇죠. 걸로. 예. 거의 뭐 장명서로. 네. 예. 그렇습니다. 따로 차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니, 좋은 점지 받으셨네요. 제목이 좋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또 시집 읽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시인의 말 첫 문장 속에 네. 당신 연화라는 이름 그리고 또 시집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진 속 여인이 동일 인물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네. 맞습니까? 일단 아니고요. 예. 그 연화는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연꽃 그렇죠. 예. 그 연화라는 지명을 가진 그 우리나라에 예.
한 9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아, 면 단위로만 따져도. 그럼 사람, 꽃, 지명 네. 다 포용할 수 있는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아, 저희 또 헛다리를 짚었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네. 약간 이 뭐랄까 옛날에 1950년대의 시인들이 네. 약간 병약한 이미지 있잖아요. 네. 이상 시인 같은 네, 네.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마침 네. 묶어놓은 시를 보면 네. 대체로 병을 앓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요. 단어도 뭐 신열, 침통 아니면 뭐 폐가 아프거나 뭐 혼자 열을 앓고 있거나 뭐 열꽃이 핀 얼굴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이런 거 이거 의도하신 겁니까? 이게 뭐 분위기를 잡으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실제로 제가 많이 아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큰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 면역력이 완전히 약해서 예. 찬바람 쐬면 애기처럼 감기 걸리고 체하고 네. 편도 붓고 네. 후두 붓고 인후 붓고 고열을 앓고 예예. 제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많이 다니고 또 앓는 시간이 많아서 예. 평소에 자주 아프니까 아플 때도 시를 써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아플 때 쓰니까 아픈 시가 나온 거예요. 진짜 진정한 시인이시네요. 1950, 60년대에. 네. 요즘 위생 상태가 좋아서 자주 네. 안 아프시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시인들 뭐 폐렴으로 또 시인들 네. 몸도 약한데. 그렇죠. 폐결핵, 폐렴. 네. 다들 말랐고. 네. 그러니까 밥 대신 술 먹고. 네. 그러니까 공기 대신 담배 흡입하고. 그러면서 자주 아파서 또 요절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박준신 시도 좋은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의 희소성이 더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박준신 시집 나오면 꼭 빨리빨리 사세요. 근데 요절의 나이 기준도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최민석 작가님은. 아 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박준신 정도면 예. 아마 한 3년 이내에 어. 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요절에 해당하지 않을까.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네. 아니, 제가 쓸데없는 얘기해서. 네, 진행자 이상하네요. 네. 아, 이런 건 편집해줘야 되는데. 네. 다시 네. 예, 고품격 문학 라디오로 돌아가서 네. 이 시를 읽다 보면은 네. 시지만 네.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그 네. 서사적이에요. 네.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뭐 정원상에 네. 태백중앙병원 벽제 모래내 이런 일상적인 지명도 등장하고요. 네. 이 질문이 뜬금없긴 한데 주로 어떨 때 네. 시가 쓰이는지 아니 질문이 왜 이래? 아니 저는 그게 그 연관이 없어 앞에 거랑 제가 약간 아줌마 같아요. 예예. 예. 그래서 아줌마 같아서 그 아줌마 같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제가 태어난 곳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 한 동네의 분들이 이제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모두 엄마하고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은 모두 아빠 같은 동네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그닥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보단 저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몰려 계시는 곳이면 네. 저 와서 얘기 듣고 같이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들 들었던 것들이 예. 아마 시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 좋아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실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 질문이 맞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질문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소설가들도 이야기를 좋아하고 네. 시장이나 뭐 네.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로부터 네. 많이 영감을 받아서 소설을 쓰는데 이 질문에 보면 시가 소설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야기를 좋아하셔서 야 저희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네. 저희 작가가 질문을 잘 씁니다. 네. 네. 모든 걸 답변까지 꿰뚫어보고 있어요. 네. 제가 부족해서 그렇고요.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희 구성 작가한테 사과드린다고요. 그리고 그 발문을 보면 허수경 시인이 써주셨는데요. 네. 전통적인 의미의 서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또 이렇게 평을 해주셨고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서정적인 시를 쓴다는 문태준 시인을 닮았다고 해서 한간에서는 리틀 문태준이다. 네. 뭐 이런 수식어도 붙기도 하는데요. 네. 그 시인이 생각하는 서정성, 서정적인 것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리틀 네. 문태준이라는 이런 별명. 어떻습니까? 먼저 리틀 문태준이라는 말은 네. 뭐 제가 문태준 선배한테 죄송할 정도로 예. 감사한 지칭인데 예, 예. 네, 저도 뭐 감사해요. 그 아, 그럼 다행이네요. 예. 네. 그리고 사실 문태준 선배랑 거의 비슷한 동네에 살아요. 개인적으로 막 친하진 않은데 지금 비슷한 예. 동네. 예. 그래서 한 새벽 3시, 4시쯤에 네. 그 선배가 자주 가는 뼈다귀 네. 감자탕 집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한 두 번 뵀는데 우연히 그냥 만나는 겁니까? 그때쯤에
그 합류를 하는 거죠. 아, 역시 신인들은 한 새벽 3시쯤이 이제 오후 3시처럼 시작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뵐 때마다 그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아, 네. 많은 닮고 싶다 이런 것들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예. 더 감사한 게 있고요. 예. 그 서정적인 것. 예. 예. 서정이라는 것 이게 뭐 전통적인 의미에서 뭐 동일화 이런 얘기를 꼭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누가 울고 있으면요. 네. 누가 울고 있으면 이 사람이 왜 우는지 왜 우는지 원인을 알아내서 그만 울라고 어떤 대처법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네. 그냥 옆에 울고 있으면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옆에 앉아서 쭈그리고 같이 침울해 있는 상태 네. 저는 그 상태가 서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감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것 네. 특별히 행동하지 않아도 좀 소심하고요. 네, 얌전하다는 말은 좀 다른데 네. 소심하고 비건설적인 것이. 그런데 네. 네, 독일이랑은 네. 이 박준 시인을 실제로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미남이고요. 또 체격이 건장합니다. 네. 보기와는 되게 달라요. 네. 소심하다 그러시고 자주 아프다 그러고 약간 컨셉 같기도 한데. 아니요. 제가 원래 체격이 네. 건장하지 않았는데 네. 요즘에 뭐 일을 그만두고 정크푸드를 많이 먹고 살아서 네. 살이 너무 찌더라고요. 아, 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실직 시인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희경 시인도 네. 예, 최근에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원래 또 편집자였었잖아요. 네, 잠깐. 그런데 그 첫 해부터 라인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저희 엄선해서 모시고 예, 있습니다. 박민규 청명관 유희경 예. 그리고 저라니. 예, 예. 말도 안 돼. DJ의 구성 작가의 저희 연출에 또 네. 고정 게스트로 나오시는 이 김봉현 음악 평론가까지 저희 항상 엄선해서 네, 예, 옥성만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 네. 저야말로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그리고 또 시인께서 네. 사회적인 이슈들 네. 예컨대 뭐 용산 참사라든지 제주의 강정마을 이런 문제에도 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 뭐 제가 처음부터 그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인간은 아니었고요. 다만 시인이 되자마자 제가 시인 됐을 때 2008년인데 네. 되자마자 시인이 됐다고 기뻐서 방에서 뛰쳐나왔는데 사람들은 광장에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럼 그동안 제가 시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느라 네. 시민이 되려고 하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시인이야 뭐 등단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 네. 시를 가르쳐주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아무도 시민이 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네. 이거 배울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런 사회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일단 가보자라는 것이 제가 내린 시민이 되는 법이었고요. 아. 그래서 아직 완벽한 시민 또 올바른 시민은 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시인으로서 가는 건 아니고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 그 제가 답변을 듣다가 네. 깜짝 놀란 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전혀 만난 적이 없고 네. 전혀 다른 공간에서 살았는데 네. 영혼이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장편 소설을 썼는데 네. 거기에 네. 한 여자 시인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네. 연애를 하는데 여자 시인한테 물어요. 네. 왜 시인이 됐냐. 그러니까 네. 여자 시인이 대답을 하거든요. 네. 시민이 되는 것보다는 네. 시인이 되는 게 더 네. 쉬울 것 같아서요. 시대 상황이 훌륭한 시민이 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데 이런 대답을 하셔서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말도 썼어요. 저 얼마 전에 예. 그 진짜 비슷한 말인데 아무래도 시인이 되는 것보단 시민이 예. 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얘기 예. 이런 생각이 들죠. 예. 훌륭한 시민으로 되려면 우리가 아 근데 힘들어요. 예. 어디까지 참여를 하고 예. 어디까지 예. 묵과를 하고 어디까지 내 삶을 유지해야 될지 어렵잖아요. 예. 예.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예. 예. 오늘 박준 시인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네. 구차한 표현이긴 한데 네.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제 말을 빨리 해서 그런가? 아니요, 아니요. 네.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정말 네. 무르듯이 시간이 흘러갔고요. 네. 어느덧 시간이 거의 막바지로 치달아서 네. 신앙독을 한편 부탁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네. 한편 그 예, 청해도 될까요? 용산 가는 길이란 시인데요. 예, 역시 예. 실천문학으로 등단한 실천적인 시인이라.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예. 그 용산 가는 길인데 제가 청파동이라는 동네를 좋아했어요. 예. 시가 안 써지면 그 청파동 골목 같은 데 가서 괜히 기웃거리고 동네 할머니들이 네. 왜 기웃거리냐고 핀잔 받고 예. 거기 또
그 숙명여대라는 아름다운 여대가 있고. 아 그럼 숙대 가려고 용산 가는 길 쓰신 아니, 겁니까? 거기를 배회하다가. 그러니까 네. 숙대 근처에서 배회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그렇군요. 배회하다가 여러분 쓴 글인데. 용산 가는 길은 숙대 근처를 배회하다가 쓴 걸로 정리됐습니다. 네 그때 쓴 시입니다. 네. 용산 가는 길이란 네. 시. 그러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가는 길 청파동 1. 청파동에서 그대는 햇빛만 못하다. 나는 매일 병을 얻었지만 이마가 더럽혀질 만큼 깊지는 않았다. 신혈도 오래되면 정막이 되었다. 빛은 정막으로 드나들고 바람도 먼지도 나도 그 길을 따라 걸어 나왔다. 청파동에서 한마장 정도 가면 불에 타 죽은 친구가 살던 집이 나오고 선지를 잘하는 식당이 있고 어린 아가씨가 약을 지어준다는 약방도 하나 있다. 그러면 나는 친구를 죽인 사람을 찾아가 행패를 좀 부리다 오고 싶기도 하고 잔술을 마실까 하는 마음도 들고 어린 아가씨의 흰 손에 맥이나 한번 잡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지는 해를 따라서 돌아가던 중에는 그대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도 나를 떠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파서 그대가 아프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있어요. 시어에 신열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내가 아프지 않아서 아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확실히 또 낭독하는 목소리도 뭔가 이 유약한 선비 이미지 같은 네. 네. 아, 옛날 시인을 모시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예, 네. 제가 웬만해서는 시를 듣고 저의 감상을 얘기하지 않는데 네, 얘기해 주세요. 아, 그 유약하면서 예. 관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야. 어린 아가씨가 지어주는 약방 예. 예. 그리고 그 맥박을 짚을 때의 그 느낌과 그러면서 굉장히 좀 까칠한 예, 잔술을 먹어볼까 하는 아, 이 결론은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 두 개 남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시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싶은 시인 선배들을 예. 생각해봤어요. 첫 시집을 내고 어떤 시를 써야 될까 되게 암담한 거예요. 참혹하고. 네. 그래서 첫 시집의 내용들을 반복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네. 또 멀리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시집을 선배들의 좋은 시를 썼던 선배들의 시집을 펼쳐보는데 그래도 잘 답이 안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들의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했던 네. 말이 웃기지만 정말 좋은 의미에서 착하게 살려고 네. 했던 그 사람들, 그 시인들의 삶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착하게 살면 시가 잘 나올까? 네. 아마 그런 물음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어떻게 살지에 따라서 어떤 시가 나올지가 달려있는 것 같고요. 어떤 시를 쓰겠다는 느낌은 어떻게 살겠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삶을 쓰고 난 후에 시를 쓰는 이런 갑자기 박준 시인이 네. 굉장히 비장한 결의로 예, 오늘 최초이자 최후로 진지하게 답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혹시 못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독자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 저에게나 누구에게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요즘에 하나의 벽에 부딪힌 게 있는데 네. 그 자동차에 관한 얘기거든요. 네. 그 아버지한테 중고 SUV를 사드리려고 네. 겨울 내내 머슴처럼 일했거든요. 아니, 시인이 일을 네. 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머슴처럼 주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자서전을 쓰거나 예. 대필을 아, 하거나 예. 이렇게 일하는데 그 길가에 다니는 SUV 예. 자동차들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제관념이 없다가 새삼 아, 저 차들이 저렇게 비싼 차였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좀 먼 얘기지만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네.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독자들한테 어떤 얘기냐 하면요. 이미 문장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예. 어느 정도 소양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 굉장히 소양이 높으신 분들이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예, 그 썬텐 유리에 가려져 있는 네. 운전자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좀 존중하고 네. 대단하게 아, 여기 자는 거니 예. 네, 여기는 삶이 좋지 않을까 예. 저도 그렇게 살 거고요 SUV를 예. 장만하시려고 그런 깨달음 얻으신 겁니까? 예, 그리고 혹시 그 청취자분 예. 중에 10만 킬로 안쪽으로 뛴 SUV를 예. 파시겠다 하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인의 핸드폰 번호를 모를 테니까요. 예. 저기 문장 게시판에 네. 예, 남겨주시면 시인이 네. 직접 답을 달고 키로수 예. 남겨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아우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박준 시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편한 지 벌써 한 달이 됐네요. 4주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